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조금 풀면서 서울 번화가 유흥업소들은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. 방역수칙 잘 지키며 영업하면 된다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임태우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이 내부 집기를 닦고 구석구석 소독약도 뿌립니다. 서울시가 지난 8일 내렸던 사실상의 영업금지 명령이 어제 끝나면서 다시 문을 열 준비를 하는 겁니다. 엄청 힘들었죠. 가게 힘들고 등등. 직원들도 거의 그만둔 상태예요. 이제 오늘부터 문 열었으니까 손님이 와주길 바라야죠. 서울시는 유흥업소도 종교시설, PC방과 똑같이 정부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행정 지도 내용들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. 하지만 이 수칙이 실제로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.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춤추는 클럽이나 접객원이 나오는 유흥 주점에서 서로 1에서 2m 간격을 유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또 유흥 주점과 단란 주점에서 방문객 명단이 제대로 작성될지도 미지수입니다. 손님들이 술 한잔 먹다 보면 그 옆에 적혀있고 있는데 몇 점만큼 떨어져 있어 그러겠습니까?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정부는 모레부터 유흥업소와 PC방 등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차례대로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세부 수칙이 나올 때까진 지자체가 현장 점검을 강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당분간 해당 업종의 방역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SBS 임태우입니다.